대나무를 그래서 소양인가 봐요. 예, 세종. 벌소리. 안녕 블루베리. 변해시가 있는 가을 소리다. 통허브 강의를 한번 네 저렇게 크게 그럴 때 실 대용으로 쓸 거라서 여기 찾아보면 긴 가지들이 있거든요. 네. 20cm 정도 잘라주시면 아 20cm 한 뼘 이렇게 긴 거 이 정도? 우리가 유기농으로 이렇게 애기부터 점점 키워갖고 바깥에 나가요. 유기농 나도 올기스윗 마른 거는 마르지 않은 건 처음 봐. 냄새 좋겠다. 이제 먹는 꽃은 따서 여러분들이 그 진내가 하는 데 넣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한 가지만 잘라세요. 아 세이지. 네. 세이지를 얼마큼 잘라요? 꽃만? 예. 아 두 송이? 두 송이. 사회적 농업 교육장이구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철수해서 물로 바꾸려고. 아 이거. 이쁘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응? 만져보고 얘기해? 이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페퍼민트 차 만드는 거를 차 만드는 아 향기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향기가. 그렇게 하고 애플민트 잘 컸다. 집에 가고 싶지 않은데? 에? 베가몬 너무 예뻐요. 안겨랑 막 다 갖다 넣었네. 그거는 아까 내가 계란 걸렀다고 그랬죠? 그걸 여기다 예쁘게. 넣으신 거구나. 그리고 나무 자른 거. 그다음에 이제 얘네 이런 거. 그치? 하고 같이 또 아까 효소 창고에 있던 것들 몇 개 좀 넣고 다시
섞어서 1년을 삭히는 거예요. 이건 콤몬 타임, 이건 레몬 타임. 요것도 이제 뭐 이렇게 음료 할 때 음료 위에 살짝 위에 하나씩 올려주고. 그리고 차에 들어가니까. 네. 이건 이제 레몬 타임. 어, 색깔 너무 예뻐. 이러다가 살이 한번 오면 그냥 푹 가요? 아, 너무 안타깝다. 이건 러시아스. 얘가 여기는 수레국화가 피고 나면 아 수레국화 얘를 심어. 그래 수레국화가. 얘가 많이 오래 가니까. 어 저기 창고 저 예쁘다. 채꽃 너무 예뻐요. 우주가 이렇게 먼저 우리 곡선까지만 자르시는 거야. 뒤를 하나 두고 여기다 가위로 잘랐어 가위. 그럼 이제 손에 묻은 거는 손도 같이 소독을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 넣어라 빼라 뭐 묶어라 이게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 설명을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액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드레싱에 사용하는 식초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야채에 쓰는 식초겠죠.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로즈마리예요. 그런데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딜만 많이 할 수 있어요. 딜만 많이 돼. 그다음에 육류 요리하고 오일 많이 받아왔는데 요게 쓰잖아요. 저는 여기 써요. 뒷부분. 그러면은 이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손과 이 막대기를 같이 이용해야 돼. 하나만 이용해도 쑥 빠져버려. 보세요. 쓰시면 이 향을 맛을 못 내요. 그러니까 향이 없는 식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현미 식초, 뭐 사과 식초 이런 거는 좀 덜 좋아요. 예쁘다. 이걸 어디 쓰이는 거에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럼 어떻게 먹느냐? 왜 무좀에 좋은 허브를 넣는 거야. 그다음에 너무 예쁘다. 우리가 모발에 좋은 허브를 또 넣는 거야. 그래서 그게 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아까 오일, 올리브 오일도 로즈 제라늄. 됐어요. 오일이 들어간 거에 따라 틀려요. 완성. 처음 봤을 때 그럼 체험하셨어요? 전혀 못 해봤죠. 항상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제 다른 참여 이동분들이 오시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신도인도 보면 해보네요 이게 다. 아 우리 대표님이 또 흔쾌히 또 아직도 남았어 블루베리.
블루베리. 라벤더 베개. 이제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만들어놔. 라벤더 말린 거. 어우,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메밀이지. 메밀에. 네, 메밀이지. 이게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 큰일 나지. 이게. 응. 이제 작은 베개도 있고, 작은 베개는 이제 이게 샘플 뿐이야, 지금. 한 번 더 속뱅이가 또 한 번 더 있네요. 왜냐면 전에 거는 두꺼웠는데 이거 얇아 갖고 메밀하고 여기 라벤더 들어가 많이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라벤더 많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향이 강하지. 네, 향이 너무 좋아요. 완전 숙면이지, 숙면. 완전 숙면. 안 그래도 라벤더는 잠 못 잔 사람한테 그러니까, 좋은데. 완전 숙면인데. 맞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네. 제 거야. 갑시다. 네. 오, 체험 너무 잘했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인센스 샀잖아요. 인센스를 자연이야. 이거를 태워요. 태우면 불이 잠깐 들었다 꺼지잖아. 그 나머지 그 나머지 잔향. 근데 이게 다 이제 허브로 만드는 그러네. 거야. 이렇게. 어, 이거 괜찮다. 이거 허브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한 번씩 태워주면 좋겠다. 이름이 스모지 스틱이야. 스모지 스틱. 가셔서 하시지 뭘 하시는지.